오늘은 전일 장이 마감된 이후에 공시가 나온 종목 두 가지 그리고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 두 가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최근 네이버의 주가가 카카오에 비해서 부진한 편입니다. 이에 대해서 키움증권 측에서는 시총은 역전됐지만 카카오보다 이 네이버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이버의 성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는데요. 목표 주가도 45만 원대에서 49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회사의 가치가 부각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네이버의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웹툰 그리고 이커머스, 클라우드, 메타버스를 이 기반으로 네이버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가 이 미국에서의 소송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대용제약의 미국의 파트너사인 이온 바이오 파마와 합의를 했는데요. 나보타에 대한 치료용 판권 판매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소송을 모두 종결이 됐는데요. 이온 바이오 파마에는 메디톡스의 15년간 매출 로열티를 지급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요, 일본이 지금까지 장악했던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서 독자 개발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소재 해당하는 포토 레지스트와 관련해서 삼성 SDI는 8인치 웨이퍼용 노광 장비 연구소를 드리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국산화 시에는 국내 소재 인프라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분석을 했는데요. 키움증권은 이에 대해서 삼성 SDI가 확고한 실적 방향성으로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입니다. 2,560억 원 규모의 MB 라텍스 생산 설비 신설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인데요. 글로벌 1위 메이커 위상이 더욱더 공고해질 전망이다라고 키움증권 측에서는 분석했습니다. MB 라텍스가 과거에 비해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실적이 더욱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증권사들의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측에서는 합성고무의 호황기인 데도 금호석유의 주가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